윈난 최북단에서 시작한 진한 여정.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 차마고도를 따라 도착한 샹그릴라 원시 산림에서 자연의 진미, 야생 송이를 맛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윈난 고원에 깃든 풍요를 만나러 갑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처음 키워봤네 진짜. 25개 소수 민족이 모여 펼치는 풍성한 가을 축제도 만나고 윈난 최후의 원시 부족 와족을 만나 그들이 첫수하게 기쁨을 나누는 자리인 신미제도 만납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대평원 샹그릴라는 3200m 고지대에 숨어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누군가는 낙원의 땅이라고도 하는 이 도시가 세상에 알려진 건 불과 20년 전입니다. 그런 도시에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답니다. 오늘 행사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다는 샹그릴라의 소수 민족들. 그 행렬을 따라 도착한 곳은 체육관 앞입니다. 여기는 윈난성에서 하고 있는 제10회 소수민족 운동대회랍니다. 원래는 샹그릴라 자체, 이 샹그릴라 주에서 자체적으로 운동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 윈난성에서 이제 후원을 해줘가지고 윈난성 전체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이 운동회를 참가를 하러 왔다 합니다. 샹그릴라 지역에선 매년 9월 중순경 샹그릴라 현지에 사는 소수민족들 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자체적으로 소수민족 운동대회를 열어왔는데요. 올해는 윈난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모두 참가하게 돼 대규모로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행사의 가장 큰 볼거리는 소수민족들이 펼치는 바로 이 전통 공연. 춤과 음악, 그리고 복장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습니다. 황하 유역이 유목민족으로 알려진 쫑주부터 태국인들과 그 뿌리가 같은 따이주, 그리고 영화 동방불패에 등장해서 유명해진 며오주까지 윈난의 25개 민족이 공연을 위해 샹그릴라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공연에 참가한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공연의 형태로 알릴 이 기회를 위해 먼 길을 달려 이곳 샹그릴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마친 단원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숨을 거칠게 쉬며 심각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는 참가자들이 여기저기 한둘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산소 부족으로 두통과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산 증세가 올 줄도 모르고 격렬하게 춤을 춘 것이 이유였습니다. 공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공연하는 이 순간만큼은 힘든 기색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공연이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전통 공연이 끝난 시간, 야외 체육관에선 뭔가 재미난 경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관중들이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말을 탄 채로 달리면서 풍선을 명중시켜야 하는 경기. 과거 말을 타고서 유목생활을 하던 윤난의 북방 소수 민족들. 당시 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경기인데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같은 시간 행사 관계자들이 총기를 점검 중입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는 실제 총입니다. 경기장의 또 다른 쪽에 대기 중인 말들. 대회 출전용으로 꽃단장한 모습이 무척 귀엽습니다. 경기를 앞둔 한 녀석은 눈을 가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깥으로 진정을 시킨 뒤 드디어 출발합니다. 사실 여행에서 지역 축제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소수민족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윈난의 소수민족들이 오랜 세월 땀으로 일군 아름다운 땅을 만나러 윈난의 서쪽과 동쪽을 가로질러 갑니다. 똥촨 홍두디. 그곳은 붉은 홍자에 흑토, 이름처럼 땅이 온통 붉은 곳. 그런데 가는 길은 온통 잿빛에다 안개투성이입니다. 云南 북부는 거대한 산악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여행자에겐 이동이 쉽지 않은 여행지입니다. 안에 일어나서 출발했는데 아마 한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된 후에나 찾을 것 같아요. 찾아야 하는 곳이 좀 사실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요? 흙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붉은 대지를 뒤덮는다는 하얀 유채도 만발한 걸 보니 마침내 홍토 고원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곳 똥촨 홍두디는 신비로운 풍광 때문에 전 세계 사진작가들이 찾아오는 곳.
실제로 와서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얀 유채꽃에다가 먼 산에 여러 가지 색깔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예술이군요. 오랜 세월 흙 속의 철분이 산화되고 침전돼 붉은 빛깔을 띠게 된 홍토지는 땅에 심는 작물에 따라 그 색깔과 느낌이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는 삼계람시 계절별로 농작물로 다르게 심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통 하얀색깔로 뒤덮여 있는데요. 계절이 바뀌면 또 다른 색깔로 덮여서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세계 사진 찍는 분들이 아주 즐겨 찾는 사진 장소 중에 하나랍니다. 그야말로 자갈반, 흙반에 척박한 땅이었다는 홍토지. 돌과 자갈을 골라내어 이처럼 비단결 같은 농경지로 변모시킨 건 결국 인간의 노력과 의지였습니다. 저 멀리 마차를 끄는 마부가 보입니다. 니하오. 이면 취 나리야? 워치 차이랜 외면 차이랜 초도. 아, 워크이 끈서 취 카이샤마? 거의 거의. 워크이 쪼마? 거의. 거의 쪼야. 어서 쯔간 쪼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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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캐러 간다 그래가지고요. 한번 쫓아가 보려고요. 외지인을 경계할 법도 한데 부부는 전혀 그런 기색 없이 흔쾌히 저와의 동행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투어 저거 맞어 마. 좋아. 每次出去干活的时候都坐啊那老公呢也是在牵着马还是坐着马走有时候牵着有时候也坐着啊坐的啊那坐在马上面的时候看见老公帅不帅没多帅哈哈哈哈哈哈 웃고 떠드는 사이 부부의 감자밭에 벌써 도착했습니다. 아, 오이 쓰러져 두절아. 这个, 아, 带红色. 와. 붉은 흙에서 자란 감자는 색깔도 붉은 빛을 띠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된 감자는 중국에서도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 쓰면 따다. 아주 큰 거 하나 했습니다. 아, 자, 원래 마크야. 40년 동안 칼질만 해보았지 곡괭이질은 처음입니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양손 가득 수확의 기쁨을 누려봅니다. 어, 수확을 했어. 감자는 태어나서 처음 키워봤네 진짜. 쓰기는 많이 쓰는데. 자, 내려갑시다. 사진으로 먼저 접했던 홍토지는 그저 예술작품 같아 보였는데 이런 생생한 삶의 모습이 담겨 있을 줄 몰랐습니다. 내친 김에 부부의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집엔 마차 끄는 말 한 마리와 큰 돼지 세 마리와 작은 돼지 세 마리 그리고 양샤오똥 씨의 아버지가 자식처럼 길들이고 키우는 황소 두 마리가 한 가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식사하기 전 가축들을 먼저 챙기는 것도 순서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올릴 감자를 깎는 중입니다. 중식 조리사 경력 40년, 감자 깎기는 자신 있습니다. 과비 과다 과우하. 아, 역시 칭찬을 받아야지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며느리 쫑쉐미 씨가 요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 시설이 참 정겹습니다. 쫑쉐미 씨는 매 끼니 때마다 가스가 아닌 땔감을 이용하는 아궁이로 밥을 짓습니다. 이제 기름을 좀 준비하시네요. 뜻으면요. 쭈요. 아, 돼지 비계 기름. 기름도 돼지 비계 기름을 모아뒀다가 식물성 기름과 함께 그때그때 번갈아가며 사용합니다. 돼지 비계 기름은 주로 생선이나 육류를 볶는 데 쓰고 식물성 기름은 주로 채소를 볶는 데 사용합니다. 이야, 소리와 빛깔 어느 것 하나 먹음직스럽지 않은 게 없습니다. 가스 레인지처럼 불이 두세 개가 아닌 하나이다 보니 모든 조리도 솥 하나로 해결합니다. 전통만 드시고요. 볶음이나 뭐 끓일 때나 많이 쓰는 거라서 저건 사실 제가 삶에 편하죠. 저 하나로 모든 음식을 다 만들 거예요. 다음은 오늘 캔 감자로 볶음 요리를 할 거라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은 홍토지의 다락밭에서 딴 유채를 짜 만든 기름입니다. 할 거니까 돼지 기름하고는 또 채소하고는 궁합이 잘 안 맞고 그 감자일 경우는 또 채정류 같은 걸로 하면은 또 야채는 야채끼리 하는 게 좀 궁합이 더 잘 맞죠. 유채 기름에 볶다가 소금 후추로 간을 한 후 다시 볶아주면 노릇노릇 색깔 고운 감자 볶음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리는 매콤한 양념에 두부를 볶아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 마파두부 그리고 달걀 편물에 토마토를 함께 넣어 볶는 토마토 달걀 볶음까지 내 식구의 푸짐한 한 끼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저까지 다섯 명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먹성 좋게 먹는 제 모습에 며느님이 참 뿌듯해 합니다. 계란하고 볶아내 이것도 상당히 궁합이 잘 맞고요. 밥으로도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딱 했을 때 그 고구마 같은 색깔이 나가지고 보니까 기름에 튀기고 살짝 파를 넣고 이렇게 했더니 바삭한 거 그대로 살아있고 식감도 이런 고구마로 쳤을 때는 아주 실하고 맛이 되게 좋습니다. 식감상 되게 좋아요. 먹는 내내 이거 감탄이 멈추질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농가에 사시는 분들의 음식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절대 틀리게 짜질 않다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에게 홍토지는 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마무리 됐지, 강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일군 경의의 대지.
홍토지를 떠나 이제 저는 또 다른 풍요의 대지를 찾아 서남부의 끝 시몽으로 향합니다. 미얀마와의 국경을 이루는 산악지대에 자리한 시몽. 윈난에서 오지 중의 오지라고 불리던 이곳에도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너른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벼 이삭이 노랗게 익어 고개를 푹 떨군 논길을 따라가던 길. 추수가 한창인 마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여느 시골 농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정답고 익숙한 풍경입니다. 你好，我们不好看，你们把门开开。啊，是那个，我们是在韩国过来的，韩国知道吗？韩国，不知道。韩国不知道。 아직 미디어와의 접촉이 적은 이곳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입니다. 보기는 많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논에까지 들어가고 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새벽부터 해 지기 전까지 말 그대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단 얘기에 저도 좀 거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낯질도 처음이라 도대체 이거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단칼에 싹둑 베어내는 아주머니. 저도 이어서 바로 해봤는데요. 분명 시범을 보여주신 대로 했는데 싹도 베어지지가 않습니다. 역시 저는 요리사가 천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상당히 가려울 거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밥 한 끼 먹을 때도 농부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정말 느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꿀맛 같은 새참 시간입니다. 나 소화도서 전부도서 민주야 지지도 지다이지 가오. 저번에 가와了之后在 其他地方 还有吗? 有了吧? 你家有一车了吧? 아, 매자도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품앗이와 같은 형태인 거죠. 새참은 그날 추수하는 논의 주인이 준비한답니다. 这个不甜的叫什么名字啊? 花卷。啊，这叫花卷啊? 응, 아,你们也叫花卷啊? 啊, 자, 생각지 않았는데 한국 이름하고 똑같네요. 꽃빵. 여기 달짝 지근하는 거는 단꽃빵. 뭐 한번 줘야 되죠. 상당히 맛있습니다. 저는 계속 먹겠습니다. 시몽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가을거지. 농민의 행복은 역시나 수확의 기쁨에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시몽에서 차로 50분. 저는 지금 또 다른 방식으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이들을 찾아 중국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원시 마을 중 하나라는 옹딩을 찾아왔습니다.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뜻의 와족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와족의 상징물들로 즐비합니다. 나무마다 소 머리 뼈가 다 있고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원시 부족인 것 같은데요. 조금 흐르려는 없겠지만 좀 두렵기도 하네요. 나가서 봐. 나는 산수라. 전부 저동 요 뉴토구와
자연을 경외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와족은 지금도 소를 숭상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낸 후 소의 머리를 잘라서 각 집 앞에 걸어놓고 머리뼈를 모아놓기도 한답니다. 이 마을은 한 400년 정도 됐고요. 이 마을에 있는 이 나무가 320년 정도 됐으니까 마을 나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저는 이 마을이 궁금해져서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 봤습니다. 어휴, 동네가 다 보이네. 야, 진짜 멋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것으로 알려진 암벽화에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중국의 소수민족, 와족. 윈난에서 차를 처음 심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농사를 잘 짓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을 만나러 이번엔 마을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농악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는데 마을 주민들도 모두 농악 소리가 나는 마을 광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2열 정도로 모여 일제히 박수를 치는데요. 뭔가 중요한 행사를 앞둔 모양입니다. 아, 이제 동네 마을에 있는 어떤 청년이 군대를 간대네요. 아, 매일 취 당민도 요즘 어이 있어 막. 아, 군대 갈 때마다 이러한 의식을 치른다네요. 이 와족 청년이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입니다. 본격적인 송별식이 시작되자 와족 청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작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청년은 발길이 더욱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우리처럼 징병제가 아닌 본인이 자원해서 군대를 가는 모병제인데도 가족과 헤어지는 일은 역시나 슬픈 일인가 봅니다. 마을 주민들도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진짜 작별의 시간. 모쪼록 청년의 군 생활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자기 자식 군대에 보내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막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조금 약간 울컥한 눈물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 차례 시원한 소나기가 지나간 후 저는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전통복 차림의 와족 할머니들입니다. 可以吧？可以，谢谢。
엄청 무거운데요? 헌슬리야. 아, 여기가 할머니 댁인가 봅니다. 80세 할머니의 모습에서와 같이 와주군 전통적으로 몸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와, 이거 알줄 와, 很多, 都是很多. 这是从小的时候带的吗? 아, 이거는 귀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신 거라고 하네요. 과거의 시간과 현재가 다르지 않은 할머니는 이렇게 와족 역사의 산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와족 할머니와 헤어져 마을을 좀 더 둘러보던 그때였습니다. 오늘 집안에서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된다는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매해 곡식을 처음 수확했을 때 지내는 와족 전통의 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미지에 새로운 곡식을 먹게 되었다는 의미의 이 제사는 신께 첫 수확의 기쁨을 알리는 주술사의 축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수확 시기에 따라 제사의 시기는 매년 다르지만 제사는 반드시 지낸답니다. 이거 네 등비냐? 아, 네 저거 신미지야. 네 나 저거 신미的时候啊, 也是你也是要 축사가 끝나면 곧바로 집안의 조상신께 제물을 바칩니다. 이제 제를 지내고 난 뒤 제사에 쓴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음복의 시간입니다. 직접 키우는 토종닭을 잡아 끓인 닭 백숙 요리입니다. 육개 맛에 젖어 있어서 이걸 먹으면 질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쫄깃쫄깃한 맛이 나네요. 음복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찌과라 해서 다 먹고 난 닭의 뼈로 점을 본답니다. 이 왼쪽 부분은 저희들이고요. 이쪽 부분은 마을 주민들이신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주술사 분의 말에 의하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당연히 상당히 럭키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든지 이제 돌아갈 때도 아주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V자가 되겠습니다. 谢谢你. 今天很感谢. 老板娘也谢谢你啊. 欢迎你下次再来. 好了好了, 拜拜. 云南 고원을 찾아다니며 수확의 기쁨을 맛본 이번 여행. 云南에서의 제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사람들입니다.